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됐습니다. 남북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한 발씩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문구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내용이 모두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로 11년 만에 재개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낮 12시부로 중단이 됐고요. 북한의 잠수함도 기지로 복귀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준전시 상태가 해제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잠시 후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군사적으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프로그램 마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먼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사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지뢰 도발의 당사자를 명확히 명기하지 않고 유감으로 표현한 것, 뭐 이런 점인데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감 표현의 사과 진위 여부를 넘어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또 유감의 표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는 등의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감이 아닌 사과라는 표현을 공동 합의문에 넣기는 어려웠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들은 남아 있어요. 예. 당장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위한 북한의 일종의 전략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은 이전에도 유감 표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자신들의 최고 지점의 지존의 위험을 훼손하고 북한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막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유감 표현을 한 것으로는 의심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북측이 지뢰 도발을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었던 점을 생각한다면요. 현실적으로 유감 표명이 남북한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능한 타협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과거에도 뭐 남북회담 우리가 본 경험들이 있는데 예.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끝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공동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꽤 긴 마라톤 협상을 했어요. 북한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어서 한국과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적인 경제제도 개혁 또는 개선을 통해 민생 개선과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외국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과도 접촉해보았는데요. 네. 큰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이 최근 병진정책을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과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하에서 본다면 이번 만남에서 난항이 있었더라도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판을 깨어버리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지렛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뭐 전쟁 위기가 워낙 고조돼 있다 보니까 초긴장 국면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썼는데요. 남북 모두 어떤 결과 합의를 내놓지 않고 회담을 깨기에는 양측 모두 부담이 컸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로가 특히 우리 쪽에서는 남북 관계가 정체가 돼 있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에
정부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북한이 제2회원 이런 대화의 장을 한국으로서도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아까운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적절한 시기에 좋은 만남을 가졌고 또 합의를 1차적으로 이루어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외에도 앞으로의 교류협력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 남북이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좀 예. 섣부른 예상인지 모르지만 정상회담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세요? 아, 예, 저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상회담까지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간의 북한의 정상 외교의 추세를 본다면은 아직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의문이 가고 있고요. 둘째로 우리가 이번에 좋은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북측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즉 이번 합의가 일회성 전술인지 아니면 북한의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국회담에서 먼저 많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네. 주셨는데요. 예. 그거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 아닙니까? 예, 예. 1년 7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협상카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렵게 재개되는 만큼 이 이벤트성 상봉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을 정말 환영할 일인데요. 네. 우리가 합의가 됐다는 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합의가 됐었어도 이것이 계속돼서 지속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서요. 네. 정례적인 상봉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요. 상봉의 횟수도 점차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등록된 이산가족들에 한해서는 우편 전화 등의 상호 연락 제도를 좀 더 자유롭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합의문에 보면 이제 9월 초에 남북 적십자 접촉을 통해서 준비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올 추석 정도 명절에는 상봉이 좀 현실화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즉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과 확성기에 관한 카드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언제라도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실성 있게 준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이요. 네 명의 이제 각각 역할이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이 49년생 동갑내기. 예. 우리 측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고요. 예. 북측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아닙니까? 예. 이 새로운 협상 채널로 부상할 걸로 보십니까? 예, 김관진, 황병서 이 두 사람의 채널은 현재 남북한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고 네. 또 협상 채널의 대표자로서 역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 체제 그리고 현재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본다면은 인물 중심보다는 기관 중심으로의 대표들이 만나서 공식 채널을 유지하고 한 라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는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있고요. 북한도 최근에 잦은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서 이런 채널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기관 중심에 안정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또 전략 채널이 유지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인물 중심보다 시스템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이제 국내외 보도들을 보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단호한 대응이 통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예. 이 대북 원칙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원칙은 일단 세워졌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으면 꼭 지켜져야 되고요. 만약에 원칙이 바뀐다면은 분명하고 온 국민이 또 국제사회가 이해될 만한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칙이 현재 조금 너무 높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한국이 앞으로의 대북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진정한 북한의 진실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과 함께 이렇게 단호한 대응을 한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기관 중심 이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북한에 보면 2인자, 3인자가 뭐 숙청됐다, 예. 강등됐다, 사라졌다 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 북한 내부 권력 상황에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보통 일당 독재 국가나 아니면 일당 체제 국가 또는 일인 지배 체제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바뀌면은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치적인 숙청이 일어나는 것은 특히 공산 국가에서는 예전의 경험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 지금 3년을 넘어서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갈수록 숙청의 방법이 조금 잔인해지는 면이 네. 있습니다. 즉 공포 정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아직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네.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 중심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